뒷모습으로 봤을 때 아, 내가 구동분을 잘 압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네요. 이제 저도 시험 처음에 기억해. 여기 숙해요. 여기 사각형으로 예. 먼저 타주시고 야,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귀 여기 어, 귀가 너무 위에 너무 큽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됐습니다. 아, 됐다. 어머 너무 잘 그립니다. 귀가 팬덤 곰 귀엽다. 저 해보세요. 숙해요. 어, 됐어. 어, 왜 그 색깔이 그냥 쭉쭉 거립니다. 아, 그다음에 귀 뒤에 어, 귀 뒤에 귀 어, 귀 뒤에 어, 귀 뒤로 발 내려오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일자로 내려서 다시는 1, 2, 3, 4, 5, 6 아 여기 또 여기 뒤에서 여기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하나 그리지 예. 어, 좀 이론의 약 1, 2, 3, 4, 예. 그림이 약하기 때문에 7, 지금 헷갈리는가 보다. 실기에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은 목도 하나 그려주세요. 목이요? 예. 너무 어. 귀여워. 원숭이 같네. 아, 목도 좀 찌그리. 네. 이제 순서는 네. 네이프 먼저 많은데요. 블록킹 아니 블록킹 순서래. 블록킹 순서. 블록킹 순서가 여기 1. 응.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 2. 응. 3. 4. 5. 6. 7. 8. 9. 아 그겁니까? 아. 그리고 이제 많은 순서는 많은 순서는 예 그거 파란색으로 그거는 좀 파란색으로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많은 순서는 이제 막 와인딩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그려줍니다. 자 파란색으로 숫자 적으라고 예예 예. 와인딩 순서는 1 예 2 3 4 아 맞습니다. 그냥 말고 예, 저 10등분에 헷갈렸습니다. 이제 10등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 와인딩 순서 1번 네이프에는 핑크 로드 두 개, 초록색 두 개, 빨간색은 이제 쓸 거예요. 여기 어. 네이프에 핑크 두 개, 아 핑크 두 개, 오케이. 초록색 두 개, 오케이. 아 여기도 똑같이. 핑핑 녹녹 저 비뚤한데 아 원래 알았습니다. 그림이 비뚤해서 그렇지 원래 이쁘게 아, 예, 나중에 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 마는가 옆에 어 로또가 있는데 무슨 로또입니까 이거는 허, 야, 이거 로또를 말입니까 이 로또는 아닌데 아 이 로또, 아, 로또는 죄송합니다. 이 로또는 우리 현장에서 많은 1호부터 어 그겁니다. 10호까지 그리고 오케이. 이제 중앙에 와서 이제 4번 글자 알겠어. 적어야 돼요? 예? 몇 개 이거 적어? 당 적어주면 좋죠 우리 학생들이 이 4번은 예. 4번은 파랑색 8개 8개 노랑색 3개 3개 빨강색 두 개. 두 개. 예. 그리고 요 사이드도 사이드는 5번은 와 어렵겠다. 요 제일 어려운 데죠. 파란색. 아, 저 아는데 요쪽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이기가 특히 파란색 두 개가 제일 어렵죠. 야, 절대 그렇죠. 절대 각도 진짜 그러면 뜨면 안 되고 맞죠? 예. 4번 5번 사이 블록킹 3개. 노란색 세 개. 뜨면 나중에 보면 압니다. 어, 절대 제일 다음에 두 개. 아. 여기 동일합니다. 동일. 어 그래. 5번, 6번. 5번, 6번. 동일. 동일. 그 설명 너무 잘하죠. 예. 글씨도 너무 이제 점점 이쁘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이제 사이드. 여기도 똑같습니다. 파란색 두 개. 두 개. 노란색 세 개. 빨간색 두 개. 두 개. 아, 여기도 알겠습니다. 2번과 아니 7번과 8번 많은 순서 똑같습니다. 7번과 8번 많은 순서 똑같다. 예, 동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번. 탑. 아, 탑은. 탑이 제일 어려운데요. 왜 어려워요, 그때? 이제 뭐든지 다 90도로 아,
90도 아닌 것 같은데 90도보다 더 조금 더 땡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좀 앞으로 좀 땡기기도 하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네, 들리고라 하죠 잘못하면. 제 것도 잘못하면 팔에서 안 말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파란색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 1번에는 죄송한데 길이가 대충 몇 센치입니까? 그요 길이요? 아니 1번에서 그 길이 그 아니 길이 아니고 모바일 컷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이 아 길이가 네. 한 12cm에서 아, 15cm 아 그러면 충분히 말겠네 근데 그것보다 짧으면 제 끝에는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빨리빨리 15분 만에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10cm 컷에다 빨리 마는 사람도 있긴 있다 맞죠? 뭔지 알겠죠? 너무도 길면 길다고 못 말라 길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알겠습니다 머리도 많이 엉크러지고 아니 예, 약간 네, 자, 그럼 딱 5개 됐고 됐습니다 그러면 2번 죄송한데 죄송한데 4번, 6번이고도 대충 뭐 로또 한번 살짝 그리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미완성이잖아 지금 그냥 저 4번부터 한번 해보고 그냥 쭉쭉 꺼봐야 그냥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폴 같은 폴 언니 같은 분은 이렇게 잘 설명해 줘야 잘 이해가 되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개? 파란색 8개. 그다음에 우리 폴 언니는 구독 모아 이게 잘했겠네요. 네. 예, 세 개. 그다음에 아 빨강이 두 개. 아 그렇게 요거는 수평으로 말면 되고 그다음에 5번. 요거는 파란색 대각선으로 많은 거죠. 오. 노란색 세 개. 야. 그다음에 빨강색 두 개. 지금 그냥 쭉쭉 그려보는 거죠. 알았죠? 예. 예 그냥 여기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고요. 그것도 한번 그려줘야죠. 그래도 너무 미완성 같다. 파란색. 그림은 너무 못 그린 것 같잖아. 두 개. 그게는 수평이네, 맞죠? 네. 난 이제 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아, 여기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1번은 그리고 탑은 파란색 5개. 예. 5개. 됐습니까? 네. 자, 2번, 3번 동일. 그 다음에 7번 동일. 그 다음에 몇 번이고 5번, 6번입니까? 네. 5번 동일. 그러니까 그림을 아예 안 그렸습니다. 자, 지금 전략도 해야 되고 그랬어. 자, 그럼 저 이제 구독문 할 때 뭐 유의사항 없습니까? 요거도 이제 브로킹 시간은 4분. 그 다음에 브로킹 와인딩 시간은? 그럼 브로킹하고 다 합해가지고 35분 아닙니까? 예. 그리고 탑에 왔을 때요. 탑은 그때 10분 남기면 좋습니다. 왜요? 마지막 10분. 여기 세 개. 아기 세 개. 그러니까 여기 1, 2, 3. 예. 여기가 10분이 남으면. 예. 마지막 와인딩 순서는 몇 번입니까? 좋습니다. 7, 8, 9네. 예. 10분. 여기가 마지막인데. 예. 여기가 한 3분 남으면 말아요. 3분. 3분 만에 말아지거든요. 양쪽은 다섯 개니까. 알겠습니다. 양쪽은 3.5분. 여기는 한 3분에서 4분씩. 알겠습니다. 중앙은 한 좀 오래 걸리고요. 개수가 많으니까. 예. 네이프는 브로킹과 네이프로 해서 한 10분. 브로킹과 네이프. 네. 예. 10분 안에 끝내주면. 10분. 그다음 나머지 거는 알아서. 10분. 그다음에 앞에 말했던. 예. 7분, 8분, 9분. 그러니까 여기가 10분이고 여기 10분 남기면 15분이 남잖아요. 네. 이 중앙과 사이드를 15분 안에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 중간에 하다 풀면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되고요. 선생님 안 볼 때 뭐 몰래 풀어서는 상관없는데 되돌아가면 안 돼요. 지나온 자리를 되돌아가면 무조건 커트든 뭐든. 그리고 볼킹이나 와인딩 순서 요거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예, 순서가 정해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무조건 혼합은 왼쪽부터 시작 들어가지만 구등부는 무조건 다 오른쪽. 브로킹이든 뭐든 다 오른쪽. 맞네요. 사이드를 할 경우. 브로킹도 맞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요 사이드를 할 경우 여기 중앙하고 일로 오면 안 된다고. 오른쪽 먼저. 또 중앙하고 오른쪽 먼저. 브로킹이든 와인딩 다 똑같아요. 그거는
브로킹도 네, 마찬가지로 브로킹도 오른쪽부터 타야 됩니다. 아 맞네요. 7, 8. 아, 왜냐면 여러분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네, 오른손 기준.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만다. 왼손인 분도 브로킹 순서는 지키셔야 돼요. 아 맞습니까? 네. 그래요. 끝. 나고 난 다음 물 뿌리는 게 상관없습니까? 물 뿌려주고 정리해 주시면 더 좋죠. 어떻게 정리해 주는데요? 그건 이제 실기 들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깜빡하지 마십시오. 그 불 뿌리고 가는 거. 자 근데 10분 구동 포문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구동 포문한테는 진짜 시험장 가기까지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해야 되죠. 네 정말 많이 했어요. 평소에 방금. 몇 시간 합니까? 내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포문은 다는 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포문은 다죠. 예. 사마를 제일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옆반에 지금 선생님 우리 학생들도 지금 펌으로 먼저 하네 무조건 오자마자. 네. 드라이는 진짜 한 좀 시험 치기 전에 몇 주 전에 하면 다 되고. 되는 것 같고. 펌으로는 몇 달 동안 해도 선생님은 몇 달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사마를요? 예, 아니 전체 시험 치기까지? 한 6개월? 저는 5개월 동안은 오전반만 했고요. 한 3시간. 아 그리고? 아기가 있어서 월화수목금 하고? 네 하고 3시간만 하고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치기 한 달 전에 6개월째 때는 한 저녁 7시까지 있었죠. 한 그러니까 하루 한 거 치면 한 6시간에서 아, 6시간. 한 달만? 한 달만 딱 그래도 딱 바짝 아, 나머지는 오전만 하고 오전 3시간만 하고 그래도 그래도 다 되네요. 네. 근데 파마는 꾸준히 했다. 네. 하루에 파마는 집에도 들고 가서 연습하고 진짜. 시간 나오기까지 계속 하죠.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 처음에는요 학원마다 다른데 무조건 시간 빼고 시간 빼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말아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 그렇게 했어요. 그냥 시간 안 놓으니까 꼼꼼히 말하면서 점점 시간을 체크해라는 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빼고 모양을 잡아가고 일단 뭐 시간 빼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예. 자기 마음이 일단 좀 여유로워져요. 시간을 빼시면 그래서 하면서 안 됐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거기를 예쁘게 말려고 시간 안에 그냥 뭐 이제 딱 무조건 놓았네.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시간 들어간 거예요? 파마 시작하고 한 2, 3주 있다가 시간 재가지고 시간 됐습니까? 시간 못 들었죠. 처음엔 막 49분 그러니까 점점 줄었죠. 줄었죠.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그냥 35분 안에 만다고 생각했습니까? 시험 치기 한 달 전 그때부터는 무조건 35분 안에 마는데 뭐 매일 쟀죠. 매일 매일 몇 통씩 하루에 몇 통씩? 네, 한 5, 6통씩 하루에요? 시간 쟀죠. 네. 보셨죠? 들어갈 때도 있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시간은 근데 무조건 한 달 남은 게 있을 때는 30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맞죠? 네. 하루에 한 제 생각에 7, 8통 이상은 해야 됩니다. 진짜요? 네. 와 혼합이 나올지 구동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했습니까? 그 외 그 외에는 드라이어 그 다음에 커튼은 시험치기 1, 2주 전에 하면 되고 한 가발 몇 개 사서 계속 잘라봤고요. 가발 그냥 연습용 가발 사가지고 잘라보고 네. 커트야 뭐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좀 잘라 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해본 적은 거의 없다니까 중간에 커트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찍찍이는 어때요? 찍찍이는? 찍찍이는 딱 세 번 했어요. 아 세 번 이걸 이제 고등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블로킹이죠? 예. 앞에 스퀘어를 탈 건데요. 네 보자. 저는 여기 눈썹 반을 했습니다. 눈썹 반으로 써 일자 총 내려주시고 있지? 있지? 두더만에 하는 것입니까? 예. 야, 그래도 감각은 아니지 좀 했네. 쭉 내려주시고 늘게 시원하게 잘 나누네요. 봅니다. 역시. 맞는지 중간 맞는지 보시고 구동분 했을 때 눈물 많이 흘렀는데 눈물 안 돼서 맨날 파마 틈이 보이셔서 뜨고 알아요? 머리가 뜨고래요. 파마 노트 뜨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게 나갈까봐 그런 거구나. 빛 몇 개 빼고 이런 거 그런 거 나도 다 했는데 우리 학원 다닐 때도 그래요? 몇 개 정확하게 이빨에서 5개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건 학원만 다 가힌다 솔직히. 왜냐면 자기들도 노하고 다 있는데 선생님들이 막
나이고 기는데 모르겠어요. 기다려주고. 자, 이거는 보통 몇 센치? 한 7cm 아닙니까? 그, 7cm인데. 모릅니까? 대충 어떻게 잽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어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귀 위, 귀 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귀 뒤에서 쭉 올라옵니다. 귀 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귀 뒤에서 이 정도 양을. 여기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니까는. 삐뚤한지 잘 됐는지 모르겠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귀 뒤에. 귀 뒤로? 오케이. 자, 둥그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살짝 둥그게. 빠마니까. 아, 알겠습니다. 둥그게. 여기 혼합형보다는 덜 어렵겠네. 네. 아, 지금부터는 좀 선생님이 이 앞에 여러분 혼합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 빠졌는데 지금 연속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는 먹고 갑니다. 달달한 거 먹고 했으니까 좀 힘이 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뭡니까? 크게 한 것 같아서 좀 줄일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큰 것 같죠? 자. 이게 참 안 된다는 거 보시려고 합니다. 귀에 해보니까 좀 큰 거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오랜만에 해서 감을 잊었습니다. 그래. 연습도 안 하고 그래.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자. 그냥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맞죠? 그냥 하는 방법만. 네. 참. 오늘 안 해보시고. 오늘 한번 해보고 이제 영원히 안 해볼 것 같다. 맞죠? 그렇죠. 할 일 없죠. 할 일 없는데 두 번 다시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재미도 없고. 네. 재미없지. 그래. 이렇게 정교하게 뜨면 이제 샵에서 하는 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고무줄 튕기는 것도. 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11자로.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네. 자. 자. 그 정도. 그래. 아이스크림 드셔서? 네? 아이스크림 체크 좀 하고 있습니다. 볼은 약간 말하기 무섭다. 근데 볼은 아니? 진짜? 조금 쉬세요. 앉아서. 그래. 핑핑 눈물 해주시고. 올라. 지금까지 어때요? 실력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살았다. 잘하는데요. 이제 여기 핑크에 맞춰서. 핑크 반? 아니요, 딱 섹션만큼. 와, 이 섹션만큼. 각도를 들어서. 똑같이 핑핑 눈물. 머리가 빠졌습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안 예쁘네요. 이거 탈모가 이거 보세요. 너무 그쵸? 많이 일어났죠? 아, 너무 연습 많이 해서 탈모가 많이 났네. 분성분성하다. 어차피 어떻게 머리가 없어서. 머리 선택이 오늘 잘못됐네요. 괜찮습니다. 그게 머리. 네. 자, 여러분 봐봐요. 탈모로도 머리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잘 말아도 맞죠? 머리가 이렇게 힘들게 잘 됩니다. 그때 빼기야 이제 빼기. 빼기 안 보이죠? 빼기가 뭔지.
껍데기는. 껍데기는 그래. 한 바퀴 돌려서. 머리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아, 껍데기. 보셨나요? 네, 한 번만 더 보고. 되게 촘촘하네. 우리 푸른이 봐야겠다. 껍데기. 진짜 머리가 아프시겠다. 아까부터 아프시다 하시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응. 찬 걸 원래 안 드신다는데. 껍데기. 껍데기인 거죠? 네. 근데 머리 기면 껍데기 안 해도 되니까 맞죠? 네. 잘못 없으면 머리 기. 됐어요. 왜요? 또 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자, 너무. 다 밖으로 빠지는 거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동분 그래도 워낙 그래. 가셨나 보네요. 그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났지. 인사도 없이? 아, 속이 아팠는 것도 많이 아픈 것 같다. 대충 하게 되네요. 힘들어서. 네. 맞다. 하나 봐 하고 나면 되죠. 네. 한 통 하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통이네. 부모가. 시험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나? 시험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나 몰라.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는 와 칼같이 했잖아. 지금은 끝나면 바로 바라보는데. 그래. 지금 시험이 아니라서 자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이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빨리 하고 싶구만. 그래. 그래. 시간도 지금 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쫙 이렇게 오케이. 자, 그냥 쭉, 자, 조수 두 개 감았습니다. 분홍 두 개, 조수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합니다. 중앙을. 그게 다 했네요, 중앙하면. 포르니 진짜 괜히 아이스크림 먹었다. 파란색 루트만큼 네. 하는 겁니다. 각도는 들어주시고요.
베이스로 딱. 그래서 이 섹션만큼 파란색 8개로 합니다. 이 정도 붙고 이렇게 직선으로 길은 이 정도 하고 쭉 당겨서 앞로도 약간 델락말락 맞죠? 예. 각도로 무조건 다 90도. 맥스는 90도 쭉. 그리고 쭉쭉쭉. 중간에 텐션 주고 이런 건 없네. 계속 하면서 텐션 줘야 되는 거네요. 응? 텐션은 계속 주면서 가네. 오케이. 됐습니다. 두 개. 됐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 나. 좀 풀렸는데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꼬았어요. 그럼 세 개. 자, 90도로 계속. 심장이라고 생각하고서 최선 다해서 한번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감고 이제 밟아. 밟은 다음에 이제 노란색 밟은 마지막 파란색이죠? 네. 그다음 노란색에 빨간색 두 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간색이 세 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아, 되네요. 와,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영상 보니까 맞죠? 세 개씩 들어갔는데. 그래, 있죠. 세 개 들어가야 좀 더 빡빡하게 좀 맞죠? 텀이 좀 안 보이지 좋더라고. 두 개는 조금 느슨한 느낌 나고. 동네 어디서 봤습니까? 유튜브에서. 아, 다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역시 없는 게 없다. 맞죠? 노랑이는? 노랑이는? 무릎 꿇고 섹션을 갖다가 무릎 또 꽂으니까 갖다가 일어납니다. 또 나중에 또 일어나야 되네. 또 하고 또 꿇고. 각도를 이 정도 들고 쭉 말하다 이렇게 너무 들어도 벌어집니다. 네? 각도 들어도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밑에가 하고요. 위에가 벌어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요 사이사이가.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돌아갈게요. 섹션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밑에가. 아니, 느낌이 너무 작은 게... 것 같아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부터는 밑에 있으니까 안 눌러야 되네, 맞죠? 네. 오케이. 위를 앉아서 말았더니 각도가 쳐졌네요. 앉아 말면 안 됩니까? 그거는요. 서서만 그래도 일어나면 좋긴 하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각도가 안 되면. 아, 알겠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앉아서야 되겠다. 네. 많이 큰 사람들은 맞죠? 네. 아, 키 덕분에. 얼마나 했다는 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뭐 숱이 많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맞죠? 저는 요즘 많이 숱이 많이 빠졌습니다. 모발양이.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반이 시작이 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 여섯 개 반. 여섯 개 반. 잡고. 한 요 정도, 루트 하나 반. 요 정도.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 정도로 들고. 쭉쭉 감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위에만큼 또 하나 반 정도 해서 여기 8번에 맞추는 거예요. 8번에? 8번 끝? 네. 중간에 알고 알겠습니다. 네, 끝. 8번 끝? 오케이. 중요합니다. 사이드 잘해야 맞죠? 네. 사이드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면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역시. 연습 안 했던 거를 포함하네요. 옛날에 연습을. 노란들? 응, 노란. 연습 많이 하셨다. 맞춰서?
연습을 지금 뭔가 열심히 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부자. 각도 오랜만에 해서 나올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찍으면 됩니다. 각도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네. 오케이. 이쪽 맞출랴, 이쪽 맞출랴, 맞죠? 네. 차에 버리리냐, 이쪽도 버리리냐, 또 양쪽 밸런스 맞출랴. 아, 다 힘듭니다. 뽀뽀하고 뽀뽀 뽀뽀 안 하면 안 됩니까? 거부가 맞아요 이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잘못하면 그 사이가 뚝 뜨는 경우도 있죠. 뽀뽀 못하고 예 벌어지죠. 잘못 감으면 또 그게 뜬다 하더라고. 그쪽이 맞죠? 그건 연습하면서 느끼셨죠? 맨날 한 예, 번씩 저는 다 떴었죠 처음에는. 그래 여기가 붕 떠가지고 올라가지고 맞죠? 그래서 약간 이거 지금 쉬운 것 같아도 이 말은 쉬운데 직접 해봐야 되는데 맞죠? 여기 어려워요. 예, 양쪽 밸런스 잡아가면서 이 길이도 조절하면서 했죠? 자, 그 텐션도 주면서 맞죠? 30분 말라면 이 파마가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맞아요? 학원 안 놓은 사람 있죠? 중간에 있다 모르겠어요. 파마가 너무 안 됐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아, 안에 고무줄을 걸어서. 아, 아이스 바깥쪽이야. 아, 알겠습니다. 내주고. 너무 올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자기 좀 열심히 연습했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말죠. 쭉쭉쭉. 시간 뺄 때는 그냥 막 말죠. 그냥 막, 원래 오른쪽보다 왼쪽이 어려워요. 아, 이거 사이드. 지금 오른쪽입니까? 네. 왼쪽이 어려워. 참, 어려운 게 지금 남아 있네. 네. 어쩌나. 어쩌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잘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오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깔끔합니다. 섭진하고 있는 거는 모발 양이 모발 숱이 전에 연습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도 옛날에 연습하면서 느끼신 거다. 가발은 없고, 맞죠? 시험용 가발은 한 개이기 맨날 머리 다 빠져 나중에는 군데군데 하나도 없어도 말았습니다. 왜? 왜냐면 말하잖아요. 가발 사는 돈이 많이 듭니까? 그 다음에 또 여섯 개? 네, 반. 아, 왼쪽 힘들 아까 오른쪽이랑 똑같이 균일하게. 알겠습니다. 왼쪽이 어렵댔죠. 알겠습니다. 저는 왼쪽이 여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든 게 다 왼쪽이 어려워. 오른손잡이라 그러지. 그렇겠네. 난 왼쪽이 쉽던데. 이쪽은 내가 말아야 되나? 갈 때 됐네. 빨리 해야 되겠다. 기분.
나 뜨거워 쓰지. 이기나 고음 간절히. 맞죠. 뜨뜨 소리가 나네요. 안 그랬는데. 이게 날 때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간절요? 아기 안 날 때도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진짜 건강했어. 아, 소리가 안 나. 부드러웠네요. 온몸이. 그럼요. 흰 신고 하면은 나이트 가고 춤추고 이러더라고. 아, 그래도 상관없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지금 힐 신을 해도 오시겠다. 옆에가 똑같네요. 네. 근데 이쪽이 어렵다며, 맞죠? 네. 별로 왼쪽이 안 이쁘잖아요. 보죠. 왼쪽은 원래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눈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이쁜 것 같아서. 보죠. 그 다음에 아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지금 안 하신 게 됐어. 지금 오래간만 말아서 그랬죠? 여러분이 이, 여러분도 이렇게 시험장 가서 이 정도 많은 것도 힘든데. 맞죠? 기억나요? 네. 평소보다. 평소보다. 시험장은 다다다 뜨면서. 그, 파마할 때 되면 안 떨리죠? 왜? 처음에 컷할 때 힘들죠. 아, 그때 막 떨리죠. 나 파마할 때 떨리던데. 파마할 때는 그냥 좀 많이 시간 지났기 때문에 괜찮던데. 아, 정신없이 말했죠? 네. 그냥 시간만 들자. 옆 사람 지켜보고. 오, 이제 벌써 뭐 속도 내고 있습니다. 됐다. 잘했어요. 좀. 자, 얼마나 했으면 정도면 끝납니다. 전체 보세요. 좌우 대칭. 딱 조금만 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희 남편 속도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 쉬우니까 눈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감답니다. 네. 똑같이. 아, 요거하고 같이 슬라이싱. 맛있다. 슬라이싱 똑같이. 다음에 시간 되면 이 지금 찍고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요? 아니 아무거나 자기 좀. 내가 뭐 한번. 아 쌤이? 이거를? 아니 이거 말고 이제 뭐 드라이라든지 잉컬 하고 잉컬 사고 있는 건 쉬울 것 같은데 내가 해도. 조금 알면 맞아요? 쉽죠? 알았어. 선생님 말씀은 쉽죠? 커트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쉽죠. 선생님이 하시면.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네. 여기 앞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앞에. 예. 그 밑에 딱 쓰기 전에 맞춰서 하면 돼요. 쭉. 당겨서 앞쪽 하고. 뽀뽀 해주시고. 뽀뽀. 예. 여기 밑에 거. 중심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실비 실비 마지막 노란 거. 응? 노란 거 하고 있다가 노랑이. 네. 아니다. 수심이 많이 빠진 것 같죠? 네. 느낌이. 연습 많이 해도. 이 정도면 한 몇 번 연습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열 번 넘게는 했겠죠? 10번. 알겠습니다. 열 번은 넘은 것 같은데. 20번 그래. 정도는 했겠죠? 그러게. 아무리 머리 수심이 자주 빠진다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한 사람 나아요. 왜냐면 우리 때는 더 까불려 했거든. 통갑을 자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잘 빠지겠죠. 통갑했으면 통갑은 그만하면 안 빠진다. 자. 이제 이제 빨간 거. 자, 이렇게 쭉.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까 세션 탄 대로 나옵니다. 이거 믿기지 않는데 두 달 만에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보다 잘한 사람. 나는 지금 너도 개수도 모르는데 지금. 오래되셨으니. 아, 맞아요. 이렇게. 두 달하고 몇십 년하고. 아, 그렇게 이미 전에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 정말 싫었어요? 네. 지금도 싫어요? 아니죠. 옛날에 그때 펌 많은 거 싫어. 이게 뭐 많은 거, 지지 많은 거 싫어한다. 검직한 거 좋아했어요. 검직한 거. 롤 세팅 같은 거. 이거는 잔잔해가지고 맨날 튀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뭐, 섭지 보인다, 고무줄 너무 들어갔다. 볼록이, 아, 뭔지 알죠? 사이가 벌어졌다. 너도 개수다. 털리다. 난 내 원하는 대로 말고 싶었는데, 개수로. 그냥 한 통에 100개 말하라면 좋겠노. 내가 원하는 걸로. 그 대신 모양만 정해주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쁘면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 룰이 없어질 것 같아, 맞죠? 자, 오셨어. 이제 다 해갑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뭐, 나 그거 하나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 한 개 찍었다고 해. 왜 이리 힘든지. 그러니까 하나하면 힘들어.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뭔지 알아요? 이제 보니까 구동분하고 왼쪽 가르면 오른쪽 가르면 큰 차이점 없었어요. 왜? 가운데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나눠주고 돌리고 이 나눠주고 돌리면 왼쪽 가르면 오른쪽 가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트로 더 많이 타버리면 되잖아. 여기가 요렇게 돼버리지. 이쪽이 더 많아지고 왼쪽이. 요건 똑같아요. 선생님 했던 게요? 왼쪽 가르면 오른쪽 가르면 하니까 왼쪽 가르면 오른쪽 가르면 봐요. 오른쪽 가면 요거잖아. 그럼 여기서 두 개 더 타고, 왼쪽 가면 여기서 두 개 더 타고, 나머지는 여기 두 개, 여기, 여기는 나머지 세 개 올라가. 노트가 있어도 파란 게 더 많아지지, 여기 올라. 뭐 그대로고. 뭐, 크게 다른 건 없겠죠. 학생들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왼쪽, 오른쪽 있어도. 가운데 가는 마다 있을 때, 가운데서 그냥 양쪽 타버리는 거. 근데 뒤쪽은 다 똑같아요. 여기 뒤쪽, 백은. 대충 이해하겠죠? 아, 똑같고. 여기만 달라. 가르마가 있냐, 없냐. 다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세 개가 더 있다, 있다는 거지. 집동분하고. 그러면 이게 총 빠마가? 15개 있었죠. 요걸 하나 더 나눠주면 집동분. 이렇게 더 있었어요, 그냥. 그럼 집동분. 5개. 이해하죠? 그때가 더 힘들었겠다. 당연하지. 빠마를. 5개나 많았으니까. 근데 혼합형 그거는, 아,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그래도 뭐가 나올지 두 개가 아니죠. 혼합형 그래도 나오니까 형태는 좀 비슷하잖아. 다섯 개라도 뒤에가 거의 좀 비슷비슷하니까 느낌이.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잘 쭉쭉쭉 알고 있습니다. 쭉쭉쭉. 자, 밑에가 제일 어렵거든. 잘 보세요. 밑에 공부 좀 그 노트 쳐지면 안 되니까 맞죠? 네. 잘못하고 쳐지는 거 있죠? 그렇죠. 여기가 다 붙어야죠. 어떻게, 아, 그래. 여기가 안 붙어가지고, 그래. 이 붙어야 되고, 다 연결돼야 됩니다. 이제 뜨면 안 됩니다. 노트가. 그러면, 촛발 날립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 이 두 달 만에 했다는 걸 믿기지 않아요. This incredible. 좀, 뭐 하세요? 아, 그걸 하면서 그 해줘야 됩니까, 중간중간에? 예. 시간 없으면 나중에 정리를 못 해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찍어보네. 찍으면 안 되는지 제가 탑을 제일 못하는데. 아, 그럼 탑 보냈습니다. 위쪽 나도 어려운데. 저기 붕 뜨가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안 되는 게 붕 뜬다. 노트들이다. 그러면 아니면 앞쪽으로 다 치우쳐버린다. 아니면 그렇죠. 사이가 벌어진다. 뭔지 알겠죠? 그 세 가지다. 네. 내가 말했죠? 제일 많이 되는 게 붕 뜨는 거예요. 잘 안 감기고. 붕 뜨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붙이지 않습니다. 뭔지 알아요? 조금, 그렇게는 우리는 앞에 두 개 할 때는, 이거 고무줄 안에다 넣어버렸어. 안에가 아니고 뭐야. 일단 잘 땅땅하게 무조건 만들었다고. 일단 뭐, 안이 바깥은 무조건 붙게 있게 했다고. 고무 자체를. 이렇게 보자. 선생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네, 딱 붙게, 그래. 이렇게 됐어. 첫 번째 아이고, 이렇게 잘 하셨어. 순식간에 두 번째 이게 머리향이 많으니까 익숙해요는 힘들어요.
떴네요. 어디가? 가운데가? 여기. 아, 머리가. 네, 다섯 개 맞지? 여섯 개. 아, 여섯 개랍니다. 잘못 설명, 나한테 잘못 설명했네. 그게 나도 이상하더라. 여섯 개 아니면 일곱 개인데, 그게. 여섯 개였어? 일곱 개 해서 많은 사람도 있다, 그게. 너무 나 다섯 개라고 우겼는데. 나 너무 늘더라고. 죄송합니다. 두 달 만에 했기 때문에, 그럼 참. 전 다섯 개인 줄 알았습니다. 아, 나 그래. 내가 아까 이상하다 했잖아. 아니, 이게 너무 머리가 많이 남는 거야. 그래, 나도 그래. 여섯 개. 나는 여섯 개는 일곱 개 많은 사람, 일곱 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촘촘해야 되니까. 여기가 벌어지는 것보다 촘촘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 근데 잘 감독관도 신경 안 쓴다. 앞에는 너무 안 왔어. 파란색이 됐다. 됐다. 세개 됐습니다. 자. 이것도 다 풀고 가야 되는데. 뭐? 이것도 풀고 가야 되는데. 같이 풀면 되지. 같이 풀죠. 짠.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렸지? 저기서 딱 됐다. 짠. 이쪽은 그래. 뒤로 가면서 잘 된다. 맞죠? 앞에는 곡선이 있어서 그럴 거. 뒤에 가면 갈수록 설명을 왜 안 합니까? 설명요? 네, 아직 할 게 없네. 이제, 그냥 많은 건데요? 예, 많은 거. 마지막 각도는 몇 개? 여섯 개 나눠서. 예, 진짜. 원래 말이 없었습니까? 말이 없어. 아, 전 진짜 다섯 개인 줄 알았어요. 아, 큰일 났네. 잘 왔습니다. 다행. 굿 타임. 진짜 안 왔으니까. 굿 타임이. 오늘 큰일 났다. 이상하게 말해. 동영상으로 이거 못 쓴다. 아, 진짜. 진짜. 쓰지도 못하지만. 그럼 아까 그 보드판에다 한 거. 쭉. 괜찮아. 없앤다, 그건. 그 삭제. 이제 이거 삭제가 아니고, 다른 삭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삭제가 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개 딱 맞네. 여섯 개 다섯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여섯 개 마지막 보십시오. 아까 제가 다섯 개인 줄 알고 여기 섹션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여섯 개니까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여섯 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그쵸. 자, 수고했습니다. 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이드, 탑에서. 자.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조금 옛날 만큼 되지는 않죠. 예, 예전 그래, 진짜 이쁘게 그래. 잘했는데. 예, 그래서 브로킹도 선생님도 지금부터 한 뭐 한 세네 번 정도만 워밍하면 맞죠? 옛날 실도 올 것 같아요, 맞죠? 예.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그래, 그래, 당연합니다. 나도 해라면 지금 완전히 이상해졌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